자, 오늘 마찬가지로 파일 읽기 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일을 읽고 쓰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read,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바이트 단위로 몇 바이트를 읽어오고 그리고 해당하는 파일을 또쓸수 있고 이런 일들을 좀 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파일을 우리가 읽고 쓰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좀,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cat이라는, 우리 명령어 있죠. 자, cat이라는 명령어는, 하는 일이 뭐죠? cat이라는 명령어 하는 일은. cat이라는 명령어는 결국은, 여기 예를 들어서 cat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cat이라는 명령어는 결국은,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쭉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cat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cat이라는 명령어 자체는 cat이라는 명령어 자체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다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화면으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cat이라는 명령을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캣이라는 명령어를 만들기 전에 아마 그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 지난 시간에도 이제 쭉 살펴봤는데 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p error라는 처음 보는 함수가 나왔는데 자,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 함수가 하는 일은 printf하고 아주 유사해요. printf하고 아주 유사한데 그런데 이 함수가 하는 이런 p error는 어떤 에러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한테, 메시지로 알려주는 역할을, 사실 printf하고 하는 일은 동일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지금 현재 이 에러가 어떤 에러인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보여준다. 같이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p에러라는 함수를 이용을, 보통 많이 해요. p에러라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걸 사용을 하면 현재 어떤 에러가 있는지를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P에러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write1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write1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자, 이 write1을 write1이라는 함수를 조금만 키웁시다. 이 write1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어떤 실행할 때 하는 일이 뭐죠?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그러니까 오픈을 할 건데 근데 기존에 파일이 기존에 있으면은 파일이 존재합니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뿌려주게끔 그 함수 오픈할 때 옵션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owned mark create라는 함수 옵션이 있으면 기존에 파일이 없으면 새로 생성하고 근데 기존에 파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있으면은 오류를 낸다. 기존에 있으면은 덮어 씌우지는 않고 오류를 내요. 근데 그 오류가 그 덮어 그 오류가 뭐냐면 여기 보면 fd 마이너스 1, fd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기존에 파일이 있어요. 만약에 이 파일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기존에 파일이 있으면은 여기서 fd에서 fd에는 마이너스 1이 리턴 된다. 어떤 함수에서, 이 open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이 반환되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왔고, 그리고 마이너스 1 오면 이제 이 함수를,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겠죠. 이 부분을 실행하는데, 우리가 메시지로 출력한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excl 0000이라는 예를 들어서 메시지 우리가, 뭔가 오류가 났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줬는데, 근데 여기 보면 추가적인 메시지까지 같이 보여져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이것까지만 출력을 하고 그랬는데 이후에 콜론 찍고 그리고 파일 이그지스트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 콜론 찍고 파일 이그지스트는 우리가 출력을 시킨 게 아니고
그 PL이라는 이 PL 함수에서 출력을 한 거예요. PL에서. 그래서 PL 함수는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정보를 같이 알려주는 유용한 함수이다. 그래서 PL을 어떤 오류가 났을 때는 보통 PL이라는 함수를 보통 많이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printf 쓰고 싶으면 그냥 printf를 사용해도 괜찮다. 그런데 printf 쓰게 되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 좀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PL을 사용을 하면 좀더 유용하게 알수 있다. 자, 그래서 PL이라는 함수가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PL이라는 함수를 계속 볼 거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캐시라는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캐시라는 명령어를. 자, 나는 이제 이미 지금 뭐야? 만들어 생성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캐시라는 명령을 한번 만들어 타이핑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타이핑을 해볼 건데, 여기에 하는 일은 뭐냐면 파일을 오픈을 할 거예요. 파일 오픈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달라지는 점이 메인 함수의 인자가 조금 달라졌죠. 좀 달라졌죠. 자, 이 메인 함수의 인자는 여러분들이 명령을 실행할 때, 그 아규먼트로 인자를 넘겨줄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규먼트로 인자가 몇개 넘어왔는지, 아규먼트 C, 그리고 아규먼트 V에는 이제 인자들이 쭉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cat2하고, 한칸 띄우고, read1.c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면, 이 argument v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argument v는 이제, 이 2차원 배열 형태라고 보면 돼요. 2차원 배열 형태고, 자, 쭉 있고, 여기에, cat2라는 명령어가 하나 들어가고, 뒤에 이제 배열 크기가 좀더 커야겠죠. 자, 그리고 read1.c는 read1.c라는 이 파일은 또두 번째 2차원 배열의 두 번째 배열 이 행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실제로 이 argument v가 실제로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아규먼트가 두 개보다 작으면 뭔가 이 아규먼트 C는 실제로 우리가 cat하고 read1 그래서 지금 아규먼트가 인자가 명령까지 합치면 두 개죠. 그래서 두 개가 들어와야 되고 두 개보다 작으면은 이제 오류를 메시지를 뿌려달라는 거고. 자, 그리고 오픈을 해서 argument v1을 하면 어떤 부분이죠? read1.c라는 문자열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배열인데 2차원 배열 안에 이 명령어로 준이 내용들이 쭉 여기 이제 저장되어 있고, 이 argue 원첫 번째 행은 이만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만큼을 해서 그럼 결국은 뭐죠? 오픈을 하는데 read1.c 파일을 오픈을 하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픈해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오픈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출력하고 근데 오픈에 문제가 없으면 내려와서 그 파일을 읽겠죠. FD로 파일을 읽고 근데 아웃바이트만 읽는 거죠. 아웃바이트만 읽어서,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버프에다가 마지막에 0 넣고, 그리고 printf로 출력하는 거.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해봤던 거죠. 지난 시간에 다 해봤던 거고, 자, 얘를, 컴파일에서 한번 실행시켜볼게요.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실행시켜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요. 그리고 cat2.c 예를 들어서 cat2.c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 그렇지 말고
read1.c. read1.c를 우리가 지금 캐시라는 명령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캐시라는 명령어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만큼만 나오죠. 왜냐하면 9바이트만 읽어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9바이트만 읽어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 읽어봐야 되죠. 근데 얼마만큼 있을지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각각 파일마다 얼마나 데이터가 양이 있는지를.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방법이에요. 이 while 문으로 그 해당하는 파일을 열어서 오픈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다 하나씩 읽고 읽어야 되고 읽고 자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어떻게 그 write 이제 써면 돼요. 써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면은 자 어떤 파일에 예를 들어서 a.txt를 넣지 말고 자, 이 파일 안에 hello라는 글자가 만약에 있다고 봅시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 while 문은 이 hello라는 글자를 처음에 32바이트만큼 예를 들어서 hello 하고 뒤에 쭉 글자가 쭉 많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32바이트만큼 쭉 읽어와요. 즉 읽어와서 그리고 read 그리고 나서 근데 사실은 32바이트만큼 읽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에 있는 내용이 한 바이트나 두 바이트밖에 없으면 실제로 리턴하는 것은 한 바이트나 두 바이트만 읽어왔다고 그 해당하는 읽은 바이트 개수만큼만 리턴을 하겠죠 n이 자 그리고 n이 0이면은 n이 0보다 작으면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 데이터를 읽으려고 봤는데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브레이크 문 만나서 while 문을 빠져나가면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여기 그렇지 않고 근데 그렇지 않고 n이 있으면 n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읽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왔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write buf를 어디다가 file descriptor 1번이 어디죠? file descriptor 1번이 스탠다드 아웃풋, 그러니까 화면이죠. 화면에 출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얼만큼? n만큼 화면에 출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클로즈하고 닫으면 되겠다. 클로즈하고 끝내면 되겠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작성해 놓은 거는 cat3.c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했고, 자, 이렇게, while 문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while 문에서 쭉 내용들을 읽고 읽은 내용을 어디에 결국은 읽고 바로 화면에 이렇게 출력한다. 그래서 이거 실행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gcc cat3.c a점 하시고 이제 읽을 파일을 넣어줘야겠죠. 읽을 파일은 아까 read1.c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at 하면 read1.c 똑같죠? cat으로 명령을 내린 것과 cat으로 내린 결과와 내가 만든 read1.c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cat이라는 명령은 뭐 이거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원리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어디로? 화면으로 출력하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cat 이 명령어를 코딩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조금 뭐야 좀 알아야 될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대부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한빛미디어에 있는 내가 아마 그책 소개 시간에 얘기했죠. 한빛 아카데미에 있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책의 저자가
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 참고하고 그 아주 유사하게 우리가 참고하고 따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책을 조금 보면 여기에 혹시나 오타나 아니면은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오타나 또는 설명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참고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캐시라는 결국은 우리가 명령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고, 자, 이번에는 복사 명령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피라는 명령. 자, 봅시다. 우리가 카피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카피하고 캣 3.c 뭐캣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죠. 또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일 복사하는 내용을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봅시다. 파일을 어떻게 복사하는지를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에 있는 프로그래밍 이대로 한번 쭉 해볼 건데 이렇게 이미 예를 들어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재생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이 코드를 일단 그대로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근데 실행을 할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게 unix.txt라는 파일이 있고 그리고 unix.bak100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이 파일로 복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복사. 복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복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잠시 멈추고, 타이핑을 해봅시다. 타이핑을 한번 해봅시다. 컴파일까지. 그러면, 자, 다 됐으면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unix.txt라는 파일이 여기 있죠. 그리고 unix.bak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 지울게요. 자, 그래서 unix.txt 파일은 여기 있고 그러면 gcc에서 copy.c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copy.c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unix.txt 파일이 있었는데 이 파일하고 똑같은 파일을 unix.bak라는 이름으로 지금 복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unix.bak 한번 열어볼까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텍스트하고 unix.txt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파일을 두개 만들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여기로 라이트 한 거죠. 읽어서 이쪽으로 쭉쓴 거죠. 자, 그래서 자, read file descript, write file descript, 그러니까 읽고 쓰기 위한, 그러니까 얘는 file descript 얘고, 얘는 이쪽 파일이죠. 자, 파일을 두개 오픈하고, 파일 두개 오픈하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반복문으로 자 read 하는데 어디에다가 버퍼라는 곳에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면 6바이트만 읽어온 거예요. 6바이트만 읽어오고 그리고 나서 읽은 내용을 읽은 바이트 개수만큼 어떻게 해요? 또 write라는데 write file descript 그러니까 파일 두 개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는 읽고, 여기서는 쓰고 하는 일을 여기서 읽고, 쓰고 하는 일을 여기서 반복하고 있죠. 언제까지? read description이 더 이상 내용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어디로 들어간다? 그 새로운 내용으로 쓰기가 계속 발생한다. 쓰기가 완료가 되면, 이게 완료되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일 디스크립트를 닫고 종료를 할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지금 하나씩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리드도 시스템 호출이고, 라이트도 시스템 호출이고, 오픈도 시스템 호출이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카피까지 한번 해봤어요. 카피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카피해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생성이 다 됐으면, 오케이, 생성이 다 됐으면 이제 그 생성된 파일의 내용도 잘 살펴보고 잘 됐는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에 좀 봐야 될 부분은 다음에 좀 봐야 될 부분은 파일 옵셋이라는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일 옵셋. 이제 파일 옵셋이 뭐 옵셋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하나 열어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파일을 열어볼까요? 예를 들어 read1.c라는 파일 한번 열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오픈해서 이 파일을 한번 프로그래밍으로 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read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어야 되죠. 근데 읽을 때 어떻게 하죠? 바이트 단위로 인자를 넘겨주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어쨌든 바이트 개수만큼 단위로 여기 있는 내용을 읽고 읽는 거죠. 리드라는 함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얘가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어떤 내용을 읽게 되죠? 이 읽은 그 바로 다음부터 또 읽게 되죠. 그리고 또 읽어달라고 그러면 또 읽을 때마다 항상 처음부터 읽지는 않죠. 어디로? 읽을 때마다 그 다음, 읽은 위치부터 그 다음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읽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 옵셋이라는 것은, 파일 옵셋이라는 것은 파일의 시작 지점, 그 시작 지점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죠. 시작 지점에서 현재 위치까지의 바이트의 몇 바이트? 바이트의 수이다. 바이트의 수이다. 몇 바이트인지를 나타내는 수이다. 이걸 알아야지 현재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파일 내용을 읽거나 쓰고 있으면 현재 파일을 읽거나 쓰는 위치는 어딘지를 알려주는 옵셋이 자동으로, 옵셋은 계속 자동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쓸 때마다 내가 여기 한줄 읽었으면 이제 옵셋은 이쪽으로 가 있을 거고, 그래서 옵셋은 계속 자동으로 바뀐다. 자, 그리고 파일을 새로 열 때마다 이 파일 옵셋은 0으로 초기화 된다. 그리고 열 때마다. 자, 그리고 파일 옵셋은 읽기 쓰기하고 구분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쓰기를 하게 돼도 또 여기서부터 이후부터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기용 파일 디스크립터와 쓰기용 파일 디스크립터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다. 둘 다,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읽기 쓰기를 다 공유해서 쓰고 있어요. 읽기 쓰기에서. 자, 그래서 이 파일 옵셋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바꾸는 것도 할수 있고, 파일 옵셋이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것저것 좀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봅시다. 파일 옵셋은 lseek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일 옵셋을 바꾸기도 할수 있고, 현재 파일 옵셋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기도 한다. 그래서 lseek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lseek이라는 함수를 또 사용하려면, 여기, 그이 include 샵 include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헤드 파일을 또 같이 사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지만 근데 뭐이 기본적으로 이런 헤드 파일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헤드 파일이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면은 include 해줘야 된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첫 번째 인자로는 엘식에서는 첫 번째 인자로는 파일 디스크립트,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어떤 파일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파일 디스크립트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옵셋. 아까 옵셋은 이 0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이 떨어져 있는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지정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셋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옵셋을 지정하면 이 파일 포인트를 우리가 옮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만 읽고 싶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한 중간 정도까지 읽었어요. 근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고 싶다. 중간 처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또는 내가 특정한 위치로 가서 그 위치에서부터만 읽고 싶다. 그럼 또 특정한 위치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옮길 곳에, 그러니까 바이트, 실제 몇 바이트로 옮길 것이냐를 지정할 때, 바이트 단위로 정수로 넣어주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whence라고 되어 있는데, wh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offset은 이 whence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될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맨 마지막이고, 여기는 맨 처음이죠. 맨 처음이고, 그리고 그래서 맨 처음을 지정하는 키워드가 있고, 맨 마지막을 지정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현재 위치를 지정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세 가지가 whence라는 이름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eek underbar set, seek underbar cur, seek underbar end라는, 자, whence 기호는, 자, seek and seek은 그러니까 시작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seek and current는, 그러니까 파일의 시작부터 몇 바이트 건너뛸 거냐, seek and end는 파일의 마지막부터 몇 바이트 이렇게 옮겨지냐, 또는 seek and current는 현재 위치에서부터 또몇 바이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냐를 지정할 때 seek and current를 사용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lseek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fd 파일을, 어떤 특정한 파일을 열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숫자 5가 들어가요. 그 숫자 5는 여기 함수 인자에서 뭐죠? offset이라는 거죠. 근데 그 offset은 뭐죠? whence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건너뛸 거냐를 지정을 하는 거고, 지금 5로 되어 있죠. 5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seek&set은 뭐라고 그러죠? 파일 시작 이라고 그랬죠. 파일의 시작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파일의 시작부터 다섯 바이트 옮겨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일의 시작부터 다섯 바이트 뭐 이만큼 옮겨주고, 자, 만약에 lseek 하고 seek and 하고 그리고 이제 0을 주면, 그러면은 맨 마지막으로 가서 그 마지막에 0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 마지막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맨 마지막으로 가고 싶으면은 seek and 그리고 0을 주면 돼. 맨 처음으로 가고 싶으면 seek and set 하고 숫자 0 주면 되겠죠. 근데 파일은 열릴 때마다 항상 맨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또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현재 위치를 알고 싶으면 내가 파일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읽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lseek하고 fd에서, 자, seek current하고 underbar, seek underbar current라면 현재 위치에서 0바이트만큼 건너뛴 곳, 한마디로 그냥 현재 위치죠. 이렇게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파일 옵셋은 예제 코드를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소스 코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번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교재에 어서
많은 부분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빠진 함수 그 헤드 파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참고하면 충분히 잘 채울 수 있고 또는 지금 봐도 되죠. 자, 이게 LC 함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빠져서 코딩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추가하면 돼요.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하는 일이 뭐죠? 뭔가 오픈하고 파일을 열고 자, 그리고 lseek을 한번 만났어요. 여기서 unix.txt라는 파일을 열고 그리고 그연 파일에서 lseek_0 그러니까 한마디로 lseek이 아니고 seek_current의 0이면은 현재 위치를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파일을 열자마자 이거 했으면 현재 위치는 아직까지 현재 위치인 거죠. 아직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아직 0이죠. 바뀐 게 없죠. 그 스타트가 0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읽고 자 읽은 내용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쭉 있을 거고 읽은 내용이 몇 바이트 읽고 왔는지 n으로 리턴할 거고 자 읽고 나서 자, 오케이. 그래서 읽고, 자, 읽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스타트. 그리고 n 버프.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스타트를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트는 0이고, 당연히 이제 파일을 맨 처음에 열면 0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n이 24예요. n24라는 얘기는 아까 unix.txt 파일에 unix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글자를 다쭉다 하면 24글자예요. 24글자예요. 24글자. 24글자를 쭉다 읽어봐요. 다 읽어보면 지금 현재의 위치는 24이고, 그러니까 쭉 해서 다 읽고, 그러니까 이만큼이죠. 자, 현재 위치에서 또다시 코드를 또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 자, 그렇게 하고, seek underbar set. seek underbar set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듯이, 시작이라고 그랬죠. 시작을 기준으로 하는 offset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seek underbar set은 시작 위치이고, 그래서 시작부터 6바이트만큼 nothing 곳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파일을 읽어달라고 해요. 원래, unix, 자, 유닉스하고 뒤에 이제 글자가 쭉 있겠죠. 쭉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만나면 6바이트만큼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또 뭐, 읽거나 뭐 쓰는 일들을 쭉 우리가 할수 있겠죠. 그래서 lseek은 이 함수 포인트가 아니고 이 문자 안의 위치, 현재 그 파일 포인트를 우리가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엘식 방금 보여줬던 이 엘식 예제를 여러분들이 이대로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대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오케이.